삐요삐요 삐요삐요 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 오늘은 귀염뽀짝 문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문어 인형이에요. 근데 키홀더를 달아서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할 실은 옛날에 타오바오에서 샀던 그냥 이름 없는 실이에요. 이게 아크릴 실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실이랑 제가 사용할 바늘은 코바늘 6호인데요. 기존에 쓰는 이 실과 비례해서 좀 작은 사이즈. 인형은 솜을 넣었을 때 사이가 안 보이는 게 이뻐서 좀 깡깡하게 떠야 이쁘거든요. 실에 비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바늘을 준비를 했고요. 그 밖에 필요한 재료는 인형 눈알. 눈알 사이즈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보면서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눈. 저는 요즘 작은 눈을 붙였잖아요. 큰 눈이 좋으시면 큰 거를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홀더를 다실 분들은 키홀더랑 이 셀을 달 수 있는 벤치가 필요하겠죠? 먼저 코바늘 공뜨기 영상을 참고해서 공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공을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공 만들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는 오른쪽 위에 여기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공 만들기 기초 영상으로 이동되니까 공을 미리 하나 만들고 출발을 해주시고요. 공 만들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공을 만들 때 원형뜨기에서 짧은뜨기 6개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 다음에는 2개씩 넣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완성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하나, 하나, 두 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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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1, 2, 3, 4, 5, 다섯 단. 또 이 다음에는 짧은뜨기 네 개를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 2, 3, 4, 5, 6단까지 떴어요. 이 문어의 경우에는 늘리는 거를 6단째까지 늘리고 평단을 떠주었는데요. 평단은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한 코에 한 번씩 떠주는 거죠. 이때 기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늘린 만큼, 늘렸던 만큼 평단을 떠줘야 돼요.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거 6번, 여기 늘린 거 6번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만약에 근데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원형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원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람 뜨는 힘에 따라서 이 짧은뜨기의 높이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이쁜 정도 나는 좀 긴 게 이쁘다 하면 긴 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본인 뜨는 힘에 조금 이 단수가 안 맞다 하시면은 그거는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얘는 늘리는 거 6단째까지 떠주었고요. 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7단째까지 떠주었어요. 자, 지금 얘는 7단을 늘려주었잖아요. 7단을 늘렸으니까 7단 늘린 거에서 5를 곱해주세요. 7 곱하기 5 더하기 3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대로 하려고요.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왜냐?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3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문어의 머리를 만들 때 저는 약간 쓸데없는 거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안에 종이 쪽지를 넣어주세요. 소원도 괜찮고 뭐 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시면 가슴에 새겨두고 싶은 명언 같은 것도 괜찮겠죠? 이 안에 쪽지를 넣어두고 나만의 마이 옥토퍼스 마오기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뜬 단수와 5를 곱해서 3을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3 더하기 싫다, 나는 10 더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7, 5, 35, 38이네요. 저는 짧은 사슬뜨기를 38개를 해줄게요. 1, 2, 3, 4, 5. 자, 저는 사슬뜨기를 38개를 해주었는데요. 딱 보면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머리 통에 비해서 꼬리가 굉장히, 아니 다리가 굉장히 길죠. 자, 하지만 이게 엄청 줄어들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맨 끝에 있는 사슬뜨기가 아닌 그 앞에 사슬뜨기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실이 너무 싸구려라서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또 그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뜨기 하나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물론 다리 만드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이게 제 눈에는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뜨기 하나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세 코가 남았는데요.
이 문어의 경우에는 맨 끝에 사슬뜨기 없이 짧은뜨기만 3개를 떠주었어요. 근데 얘는 했던 대로 그냥 할게요. 끝이 이렇게 펴지는 게 싫으시면 끝까지 사슬뜨기랑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남은 코 역시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사슬뜨기 끝까지 떠주는 거예요. 끝까지 짧은뜨기, 사슬뜨기 다리가 제에 비해서 많이 덜 꼬부락하네요. 자, 이렇게 다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다리 모양 좀 이상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셨으면 두 번째 다리를 만들 건데요. 너무 쉬우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반복이에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슬뜨기 38개 해줄게요. 자, 이렇게 38개의 사슬뜨기를 해주면요. 다리 길이 차이 보세요. 다리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끝까지 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끝까지 가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두 코가 남았네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어설퍼 보이는 코 있어요. 이 전에 짧은뜨기가 끝나고 그 사이에 사슬뜨기가 하나 있을 건데 이 사슬뜨기까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벌써 다리가 두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로 반복이에요. 이거 없다 치고 처음부터 다시 뜨시면 되고요. 문어는 다리가 8개니까 이게 8개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다리 길이가 들쭉날쭉이 더 좋다 하시면 이 사슬뜨기 개수를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한번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다리 8개를 다 만들어주면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미잘 같은 게 완성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모양이 좀 난해하게 보이시겠지만 총 8개의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쭉 살짝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길이가 조금씩 틀릴 거예요. 뜰 때마다 약간 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틀릴 텐데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할 건데 8개째 끝나고 나서 꿰매실 다리를 머리랑 연결해줘야 되니까 꿰매실을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라서 얘를 쭉 당겨주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다리를 몸통에 붙여줄 건데요. 아니 몸통이 아니고 머리. 머리에 붙여줄 건데요. 머리를 준비해주시고 시작한 부분이 있고 끝난 부분이 있죠. 끝난 부분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밉기 때문에 끝난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솜이 좀 삐져나왔지만 이게 회오리 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딱 단수를 정해서 꿰매게 되면 조금 다리가 삐뚤어져 붙어요. 때문에 너무 붙여서 꿰매면 문어가 안 이뻐요. 이 문어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펼쳐보시면 가운데 공간 이렇게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꿰매진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살짝 찌그러져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빼뜨기가 없이 떴기 때문에 회오리를 치기 때문에 이 단수에 맞춰서 꿰매면 다리가 뒤틀리거든요. 조금 삐까닥하게 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이 연결한 실에 돗바늘을 꿰어주세요. 돗바늘을 꿰어주시고 붙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거대로 펼쳐서 시작한 부분에서 끝난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나 혹은 네 번째에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회오리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네 단째 시작을 했으면 한 번은 살짝 내려가서 세 단째에서 이렇게 끝내야 마무리가 이쁘게 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볼게요. 네 번째에다가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다리를 연결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다리 한 코 부분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또 그 옆에 코 방금 전에 했던 공간이랑 했던 공간과 바로 그 옆에 코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안에서 나오건 밖에서 나오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연결한 사슬뜨기 코에 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게 꿰매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다리를 펼쳐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되어 있잖아요.
이 최상단, 다리의 최상단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빙그르르 붙여주면 이 끝이랑 이 끝이랑 정확하게 만나게 돼요. 세, 네 단쯤 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한번 붙여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려서 꿰매주었는데 지금 이만큼이 남았어요. 어디서 한 코를 빼먹었는지 몰라도 이만큼이 남아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기서 한 코만 더 뜨면 얘 이 다리랑 이 다리랑 만나게 되는데 한 코를 지금 못 떴거든요. 그래서 다시 꿰매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불안하니까 저는 한 번 매듭을 줄게요. 한 번 매듭을 주고 그다음에 남은 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문어가 완성이 됐어요. 한 코 빈 거는 나중에 실 정리하면 티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를 뒤로 하고 여기를 앞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어가 얼추 완성이 됐는데 아직 문어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죠? 이 문어의 경우에는 제가 주둥이 뜨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웃는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었는데 얘는 조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둥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주둥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둥이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일곱 개의 사슬뜨기를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서요. 1 사슬뜨기 하나 하고 7코짜리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원통으로. 하나, 첫 번째 사슬뜨기에 하나, 두 번째 사슬뜨기에 하나, 세 번째 사슬뜨기에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7개를 원통으로 쭈르륵 올라갈게요.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짧은뜨기만 떠줄게요. 조그만하기 때문에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했을 때 이쁠지 안 이쁠지도 잘 모르겠어요. 됐다 싶었을 때보다 한 바퀴를 더 떠서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꿰매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쭉 당겨서 이제 원하는 곳에 꿰매 줄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 보여도 내 눈에 이쁜 곳이 있어요. 내 눈에 이쁜 곳을 찾아야 돼요. 내 눈에 이쁜 곳, 이 원형 중에서 정중앙에 해줄게요. 이거를 위로 하셔도 되고 아래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최대한 정중앙에 해줄 거고요. 정중앙이면 이쯤 되겠네요. 여기서 바늘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여기 한 코 이렇게 떠주고요. 한 바퀴를 더 돈 이유는 이게 한 단은 거의 바느질로 먹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을 붙여줄게요. 연결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원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저는 조금 긴 입이 됐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입이 좀 더 짧은 게 이쁘려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그냥 이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짧으면 좀 더 귀엽긴 하겠다. 자, 그럼 문어에 눈을 붙여줄 건데요. 눈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 이게 몇 미리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mm나 8mm 되는 것 같거든요. 이때 이 눈을 이 땅땅하게 떴기 때문에 이 눈 뒤에 이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눈을 잘 위치를 정해주세요. 입을 달았으니까 입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번째 돗바늘로 이렇게 막 후벼주세요. 후비작. 돗바늘로 이 틈을 이렇게 넓혀주세요. 구멍을 돗바늘 이 귀로 막 후벼서 넓혀주세요. 자, 이렇게 막 후벼서 이 눈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쑤시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달아줘 보세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어 인형이 완성이 되겠네요. 귀엽다. 그러면 바느질로 눈을 달아줘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어의 눈을 달아주었어요. 자, 문어 눈은 이렇게 달아주었는데 저는 바느질을 못해갖고 엄마 담당이에요. 엄마가 눈을 달아줬고요. 이제 마지막, 만약에 이걸 키홀더로 쓰시고 싶으면 키홀더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D링이 어디는지 몰라서 D링이랑 D링 반지가 어디는지 몰라서 그냥 이 자체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꽂을 때 여기 정 가운데 쪽에 꽂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잘. 너무 깜깜하게 떠놨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라 달아주고 원래 D링이 있으면 좀 더 이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맞물려주고 털실이기 때문에 털실이 갈라져서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오기 옥토퍼스 완성입니다. 와 완전 귀여워. 대박 사건.